프로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은 어떤 느낌일까? 펌피츠가 직접 만나보는 일러스트레이터. 오늘은 네오 아카데미의 소야 선생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소야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야입니다. 사랑스러운 캐주얼 일러스트를 그려내시는 소야 선생님. 사실 소야 쌤의 과거부터 함께 해온 사람으로서 추구하는 작품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현재 소야 선생님이 그려내는 스타일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남들과는 좀 다른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좀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동글동글한 귀여운 느낌의 모해체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그림체에서도 소야쌤만의 스타일이 느껴져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들을 보니까 같은 학생 캐릭터라고 해도 머리색이나 눈색, 인상, 교복 등을 다르게 표현해서 각 캐릭터의 매력을 표현해주고 계신데요. 소야 선생님이 캐릭터를 그릴 때 신경 쓰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뭐 같은 학생 캐릭터라고 해도 뭐 머리색, 눈색, 그러니까 뭐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게 성격상 이제 뭔가 그림을 그릴 때 똑같은 거를 그리는 거를 좀 뭔가 성격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어가지고 최대한 똑같은 캐릭터, 똑같은 뭐 학생을 그린다 하더라도 이제 인상에서 차이가 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의상에서 뭐 비슷한 디자인의 교복이라 하더라도 포인트를 조금 더 주어가지고 다르게 한다거나 최대한 똑같은 느낌이 안 나게 해가지고 얼굴이나 이제 그런 포인트 디자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림들이 배경이 포함된 일러스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배경을 그릴 때 팁 하나만 알려주시겠어요? 배경을 그릴 때 팁 같은 경우는 뭐 화려하게 하는 거, 파츠를 많이 넣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엄청 화려하게 하지 않고 뭔가 스케일을 크게 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는 캐릭터의 주제와 같은 느낌의 뭐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린다 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팁 같아요. 이제 최대한 본인이 그리려고 하는 주제에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는 캐릭터의 분위기와 주제에 맞춰서 굳이 스케일을 크게 할 필요 없이 그런 분위기만 맞춰도 멋진 작품을 그려낼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럼 소야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일러스트를 그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러스트를 그리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끈기, 완성도, 막 열정 막 전부 다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재밌게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재미를 가지면서 내가 그리고 싶은 캐릭터를 최대한 이쁘게 꾸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그려야 열심히 그릴 수 있다는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럼 예비 수강생 혹은 후배 일러스트레이터인 시청자분들께 그림 공부 팁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림 공부 팁으로 뭐 얘기를 하자면은 그림을 이제 아예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면서 나도 이제 그 사람들의 그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좀 더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림이 왜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왜 이런지 얘는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필요한 부분들과 내가 실제로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르쳐주면서 상대방과 함께 나의 실력을 키워나가면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야 선생님의 그림을 더욱 많이 볼 수 있는 SNS와 소개 페이지는 영상 아래에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에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다음 인터뷰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고요. 저희 반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만약에 귀여운 거를 그리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희 반에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면은 최대한 이제 즐겁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모두 네오툰에 속지 마시고 그거는 제 진실의 모습이 아니니까 아주 상냥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겁먹지 말고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상냥한 소야쌤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